이번에는 리스트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히어로즈라고 하고 이름을 히어로 누가 있나요? 슈퍼맨이 있죠. 슈퍼맨 있고 그리고 배트맨도 있고 그리고 주피터도 있네요. 우리 팀 주피터도 있습니다. 팀 주피터. 자, 이런 슈퍼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슈퍼맨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있죠. 러닝 하스켈. 하스켈을 공부하는 거. 하스켈. 그리고 코딩 자바스크립트도 하고. 요즘 슈퍼맨들은 길거리에서 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같이 슈퍼맨과 액션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트가 되게끔 출력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어로 더하기 액션. 그 다음에 버티커바 하나 씌워주고 히어로는 어디서 오나요? 히어로 오는 것은 히어로즈에서 오죠. 그리고 액션은 어디서 오나요? 액션즈에서 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보니까 뭐가 이렇게 글자들이 서로 너무 붙어버렸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빈칸 하나 넣어줘야겠네요. 빈칸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훨씬 보기 좋네요. 슈퍼맨이 하스켈을 공부하고 코딩 자바스크립트도 하고 배트맨이 뭘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세트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퀴즈가 나왔습니다. 어떤 퀴즈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기초로 해서 이 대문자, 소문자 다섯 개 있잖아요. 이것을 대문자만 나타나게끔 이 리스트 그 자체에서 전부 대문자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필요한 모듈이 뭐가 필요할지 뭐 어떤 펑션이 필요할지 찾아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만으로 충분할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퀴즈예요. 그리고 또 퀴즈 하나 해보겠습니다. 뭐냐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스킬 레벨이라고 하는 걸 하나죠. 기술 수준입니다. 기술 수준에서 이번에는 어레이 속의 어레이 1, 2, 3 있고 다음에 4, 5, 6 있고 예, 이 정도 맞죠. 이 정도 있는 걸로 하고 너무 작나? 하나 더 할게요. 7, 8, 9 7, 8 그리고 9 있습니다. 이게 스킬 레벨이에요. 기술 수준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여기서 각각의 지금 뭐가 있나요? 각각의 엘리먼트 그러니까 어레이 속에 어레이가 있는 형태잖아요. 현재 어레이 속에 어레이가 있는데 홀수만 포함되도록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1, 3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5가 나올 거고 여기는 7과 9가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